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기온이 떨어져 내일 아침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9에서 11도, 낮 기온은 14에서 18도 분포로 대체로 포근했지만 내일은 아침 기온이 2에서 7도, 낮 기온도 15도에 머물겠습니다.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FTA 재협상 등 보호 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해 지역 경제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특히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한미 FTA 재협상 등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할 경우 지역 경제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미국 수출 비중은 경북이 34.3%, 대구가 27.6%를 차지해 중국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철강과 자동차, 섬유 등 주요 업종의 경우 미국이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면 다른 나라의 무역 장벽도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재협상이 될 가능성은 아직 너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할 것 같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국과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입 규제 이 부분이 더 우려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연구 개발을 통한 품질 경쟁력 강화와 함께 무역 규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갖추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인 가격 경쟁력은 환율 효과로 인해서 많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품질 개선 그리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포트폴리오 이것을 갖추는 것이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해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현대제철이 사업 재편을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원샷법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단조 사업 등 비주력 사업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 요청했고 정부는 오는 22일 심사할 계획입니다. 철강업계에선 중견 강관업체인 하이스트리 원샷법 1호 기업으로 승인됐고 정부가 구조조정 품목으로 후판도 지정해 다른 업체에서도 원샷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경북 수능시험 비상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주를 찾아 수능시험 지진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수능시험 비상대책본부는 경주 8개 수능시험장에 층마다 2개씩 지진 가속도계를 설치하고 부경대학교 지진분석팀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운영해 수능시험 도중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계획입니다. 모레 치러지는 수능 시험에는 경주 8곳, 포항 14곳 시험장에서 수험생 8,860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 하루 전인 내일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은 뒤 선택 과목과 선택 영역, 시험 장소가 맞게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일엔 모든 수험생이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고 시험장에는 일명 수능 시계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 올해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경북에서는 73개 시험장에서 2만 4천여 명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해병대 1사단은 이번 수능을 치르는 울릉도 수험생들에 대해 숙식과 차량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를 우려해 지난 13일 여객선을 타고 포항으로 나온 울릉고등학교 수험생 21명은 수능시험 전까지 해병대 청룡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인솔교사의 지도 아래 인근 오천 도서관에서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수험생들이 수능 예비 소집일과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차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발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신규 임용자에 대한 전출 제한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선발하는 공채시험 합격자의 전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북 지역의 경우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인재 유출에 막는 길이 열렸는데 자치단체장이 5년으로 전출 제한을 강화하는 경우 시험 공고 때 반드시 수험생에게 알려야 합니다.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최하는 2016년 독립문학상과 모걸문학상 수상자로 이순원 소설가와 문인수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독립문학상의 이순원 소설가는 장편소설 삿포로의 여인으로 또 모걸문학상의 문인수 시인은 시집 나는 지금 이곳이 아니다로 수상했습니다. 상금은 각각 7천만 원씩으로 시상식은 다음 달 2일 개최됩니다. 포스텍 연구진이 홍합의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 표면 접착력이 조절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 연구팀은 아미노산인 도파철 이온 결합과 폐하 정도에 따라 접착 단백질들끼리 서로 뭉치려는 힘과 표면에 붙으려는 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폐하가 높아지면 접착력이 향상돼 더 강하게 달라붙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향후 새로운 생체 접착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화학 분야 권위지인 케미스트리 오브 머터리얼즈에 게재됐습니다. 제16회 경북산학협력기술대전이 오늘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경북지역 11개 대학과 65개 기업체가 지난 1년간 연구개발한 신기술이나 신제품 131개가 전시됐고 산학협력 우수대학과 기업, 교수 등 25명이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경북산학협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과 기업체들은 한 해 동안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63건, 신제품 개발 120건, 공정개선 42건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주시 장학회가 오는 2016년도 경주사랑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은 대학생과 중고등생 등 488명으로 6억 9천만 원이 수여되며 예년에 비해 수혜자가 2배 늘었습니다. 경주시 장학회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160여억 원의 장학 기금을 조성했고 지난 5년간 1,135명에게 장학금 1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포항 미소짜장면 봉사회는 오늘 포항교도소에서 짜장면 나눔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회원 30여 명은 준비해간 재료로 재소자 급식소와 직원 식당에서 직접 면을 뽑아 2,500여 명분의 짜장면을 만들어 재소자와 직원들에게 점심으로 제공했습니다. 중화요리 주인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미소짜장면 봉사회는 10여 년 전 모임을 만들어 한 달에 3, 4번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짜장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5분쯤 포항시 남구 호동의 한 공장 앞 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찌그러진 승용차에 갇혀있던 박모 씨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6시 55분쯤에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차 안에 갇힌 권모 씨가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안전거리 확보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